지난번에 이제 마주오록을 처음 시작하다가 별로 못했네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조 스님이 이제 대중에게 설법하셨어요. 그대들 납자여, 각자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믿도록 하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차심즉불이라고 했죠. 달마대사가 남천축국에서 중국에 와 상승인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오로지 여기서 이제 일심법이라고 했는데, 이 상승, 이제 최상승의 가르침, 일심법이라고 이렇게 설했어요. 이 마음이 바로 이제 부처다라는 소리죠. 우리가 이제 집집마다 옛날에 보면 일심, 일심에서 많이 붙여놨던, 그게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가족이 잘 살자 이런 얘기보다, 네가 누구냐? 바로 일심이다. 바로 한마음이 바로 너의 진정한 이제 본래 면목이다. 너의 진정한 살림살이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이다. 마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 이렇게 너와 내가 또 세상과 내가 온 우주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서로 다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정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 마음 하나가 드러낸 것이다. 그게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이 소리예요. 마음이 비춰진 것일 뿐이다.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마치 어젯밤 꿈 속에 모든 것이 펼쳐져 있어도 그게 내 마음 하나가 꾼 꿈이듯이 꿈에서 딱 깨자마자 그꿈 속에 모든 것들, 있다고 여겼던,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본래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존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실존하려면, 정말 실제하려면, 나도 실제하고 세상도 실제하려면, 실제한다라는 거는 이게 진짜 있으려면 누구나 다 똑같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모든 것이 똑같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 부산 광안리에 살면서도 맨날 지나다니는, 차로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도 평생을 못 보는 것들도 많죠.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나? 여기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나? 늘 지나다니면서도 못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그게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그 길을 다녔어도 실존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강렬한 존재감으로 와서 실존하기도 한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다 우리는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있다고 했을 때만 있잖아요. 마음에서 의미부여를 하고 마음에서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고, 실제화하고, 실제라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만 우리는 반응을 하거든요. 이처럼, 나도 세상도 정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텅 비어 오로지 마음 하나가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괴롭다, 괴롭다고 하지만, 괴롭다고 하지만, 꿈속에서는 괴롭지 않거든요. 기절해서 그냥 꿈을 꾸고 꿈속에서 꿈도 없이 그냥 탁 잠이 들고 있을 때는 전혀 안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병원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너무 큰 충격 때문에 막 그냥 몸서리치거나 이럴 때 일시적인 처방으로 잠을 푹 자게 하는 약을 주고 아주 몇날 며칠을 잠자게 하기도 한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이게 너무 엄청난 충격이라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잠을 자고 잠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 처방이 되나 싶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꿈속에서는 괴롭지 않은 것처럼 즉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생각으로 그것을 괴롭다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괴롭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생각을 일으킬 때만 괴롭고, 생각을 일으킬 때그 일들이 쫙 그냥 펼쳐질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으로, 생각으로, 분별로, 판단으로, 비교로 세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실제화하는 작용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한다고 착각되는 것일 뿐이다.
사실은 이 텅 빈 뭐 있다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크다 작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복 받을 거야. 이 마음 하나, 일심법. 이 하나를 그냥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달마 대사가 남천 축국에서 중국에까지 와서 이 상승인 일심법 하나를 그대들에게 전해서 깨닫게 했다. 마조 스님도 그대들이여, 각자가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거 외에 다른 법을 설할 것이 없다.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 바탕을 확인해 주었으니 그대들 마음이 거꾸로 전도되어 이 일심법이 각자에게 있음을 믿지 않을까 염려하였던 것이다. 우리들 마음이 전도되어 거꾸로 뒤집혔단 말이에요. 실제 없는데 실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뒤집힌 마음이잖아요. 전도몽상. 뒤집힌 꿈과도 같은 마음이다. 실제하지 않는 걸 실제한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막 붙잡고 있다가 그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가 어느 날 문득 그것을 탁 내려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었나, 며칠 동안, 혹은 그게 평생이 되기도 하죠. 마치 여러분이 예를 들어 대학교 한 20대 초반에 22살, 23살 때 한 사람을 열렬히 사랑했다. 그때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다.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고 막 1년을 쫓아다녔는데 혼자 막 조금 잘해주면 막 좋아서 신나서 극락 갔다가 조금 못해주면 막 슬퍼서 괴로워하다가 그러면서 1년을 쫓아다니면서 그 1년 동안 완전히 그 사람한테만 사로잡혀 있느라고 뭐 공부고 뭐고 딴 거 치고 뭐고 그냥 온통 그 사람밖에 내 머릿속에 없었다. 그러면서 울며 웃으며 살았다.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보니까 딴 사람을 사귀게 됐다. 그 내가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다. 그 내가 이제 마음을 탁 놔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을 탁 비웠다. 비우고서 나 이제 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그럼 그 1년은 뭐죠? 그 1년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간 겁니까? 난 분명히 그 1년 동안 울고 웃고 극락 갔다 지옥 갔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네 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울고 웃고 했던 일이 실제 하는 것이었는가? 그 사람은 그냥 어장관리 했을 뿐이지 나에게 관심조차 없었을 수 있거든요. 내 혼자 내 마음을 가지고 내 혼자 울고 웃으면서 온갖 그림을 그리면서 지옥 갔다 극락 갔다 하면서 1년을 그냥 거기 빠져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실제하는 거였는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죠. 마음이. 근데 그게 이런 비유를 들으니 그렇지 이것만 그래요. 다 그렇죠.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집, 자식, 남편 다 그렇죠. 한 30년, 20년, 10년, 5년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지고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세월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쉽게 지나가 보니까 참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하는 분도 계시고 후회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눈을 감기 직전이 되면 이러지 않겠어요? 아까 말한 그 1년 동안 그 사람을 좋아하고 하면서 울고 울고 웃고 했듯이 죽기 직전에 눈 감기 직전에 가만히 보면 야, 이 그땐 1년이었지만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그것과 똑같았구나. 그렇게 허망하게 왔다 가는 것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내가 그때 그렇게 돈에 내 욕심에 뭐 쥐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한평생은 이렇게 나를 막 힘들게 하며 살았던가. 남들에게 왜 따뜻하게 베풀어보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이 진심을 나눠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이토록 내 것만 부여잡으려고 나만 잘 살려고 내 이익만 취하려고 내가 뭔 짓을 하고 산 걸까? 이게 다 허망한 망상 하나였는데 생각 하나였잖아요.
그때 한 평생을 돌이키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 순간 사실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내 나이만큼 살았다, 그것도 생각을 일으킬 때만 내가 내 나이만큼 산 것이지, 그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마음 하나뿐이지. 그냥 마음 하나뿐이죠. 누가 저 바깥에서 욕을 버럭버럭 하고 지나갔다, 지금 우리 법회를 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소리 하나가 지나간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엄청 막 신경이 쓰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가는 걸 뿐이에요. 전부 다 내가 그냥 의미 부여를 하고 마음을 거기 투사해 가지고는 이렇느니 저렇느니 하면서 내가 만든 괴로움 속에 내가 빠져서 자승자박하며 산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생 사실 일이 없습니다. 일이 다 있으면서도 일이 없다. 근원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 그냥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밖에서 욕을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 이걸 욕이다 해서 기분 나쁜 분들 계실 것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 욕을 잘못 들어가지고 뭐 누가 기뻐서 소리를 쳤나? 뭐 그냥 해서 그냥 기분 좋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그 말을 이렇게 듣는 사람, 저렇게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 기분 좋게 듣는 사람 다 다르죠. 그죠? 근데 똑같은 거 하나는 뭐예요? 이 일심법이라는 거는, 불이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 다른 마음이 없다,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전부 다 일심,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똑같이 마음 하나가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 하나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사람이 욕을 하고 지나갔는데 거기 일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전부 다 욕을 했나? 이 성스러운 법당에서 무슨 짓이 하고 화내는 사람, 잘못 듣고 기분 뭐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 분별하면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다 분별해서 자기 마음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 소리를 판단해요. 근데 여기 일심은 뭐겠어요? 그냥 그걸 해석하고 판단해서 자기 식대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건 자기 분별심이고 자기 망상 분별심으로 그걸 판단한 것이고, 판단 이전에 그냥 뭔가 소리가 들렸다라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해야만 알아요. 분별 안 해도 알아요. 우리는 깐난 애기는 옆에 소리 나면 소리 나는 줄 알고 배고픈지 알아요. 배고픈지 아니까 울지요. 본인이 오줌을 쌌으면 오줌 싼 줄 아니까 울지요. 얘는 배가 고파도 응, 오줌을 쌌어도 응해, 뭐 기분이 나빠도 응해, 기분이 좋아도 응해. 일심법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응해 하나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딱 불이법으로 그냥 하나로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냥 어찌 보면 똥막대기 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 응애하는 소리가. 분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같아요. 이렇게 소리가 하나 지나갔는데 누구는 스트레스 받고 누구는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근데 그건 분별을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분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적 영지심이다.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왜 소소영령하다 그랬어요? 분별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분별하니까. 이거는 출나거나 뭐 소소한 것도 아니고, 뭐 밝고 밝다는 거예요. 소소하다는 건 밝게 그냥 아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러고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어났으면 그 소리가 일어났잖아요. 욕 한마디가 딱 일어났잖아요. 그 일어난 그 욕설, 그걸 여기서 안다, 소소영령하게 안다고 했던 것은 그 욕설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뿐. 분별할 것도 없이, 분별하면 바로 둘러 쪼개서 분별이잖아요. 분별심이잖아요. 근데 그 욕설 그것과 내가 하나예요. 그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안다는 마음도 어쩔 수 없이 말로 했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 욕설 그거 자체와 하나가 된 그거 자체.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욕을 먹으면 괴로워요. 근데 내가 그 욕과 하나가 돼버리면 내가 욕인데 괴로울 수 있어요?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괴로운 상황이나 병이 들었거나 뭔가 힘든 상황이 놓였을 때 제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받아들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이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게 나와 분별되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처한 게 돼버려요, 우리에게는. 내가 나에게 괴로운 상황이 왔어. 그러니까 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괴로운 상황을 없애버려야 될 임무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괴로운 상황을 없애야 되고 좋은 상황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을 해서 없애려 하든지 더 가지려고 하든지 하는 뭔가 분별의 마음이 일어나서 분별 취사 간택심이라는 행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건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게가 아니고 내가 그냥 그것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줄 게가 아니고 이미 받아들여져 있는데 뭘 받아들여줘요. 내가 가난을 받아들일게. 이미 저기는 가난한데 뭘 가난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가난이라는 건 말이죠. 분별이죠. 사실은 그건 내가 분별한 말일 뿐이고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 몰라요. 그냥 그럴 뿐이죠. 여기서 받아들인다면 가난하지만 내가 받아들일게. 이건 진짜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걸로 살 때 괴로움이 있을까요? 분별해야만 괴로움이 생겨요. 아프리카 다 죽어가는 애들, 인도에 죽어가는 애들은 우리 중에 제일 가난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데도 걔네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 괴로움이 있느냐? 괴로움 없습니다. 실상이 그래요. 이 일심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일심법은 이 소수형에게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배고픈 줄 알고 배고픈 줄 몰랐으면 여러분 죽었겠죠. 배고픈 줄 아니까 배고프면 어떻게든 뭔가를 먹어요. 근데 분별심이 나는 더 비싼 거 먹어야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어떤 거 먹고 어떤 거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분별하는 건 일심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중생심이 분별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일심은 저절로 배가 고파요. 저절로 배고픔을 알아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아뜨거하고 내가 계산해서 분별해서 아뜨거 안 해요. 저절로 아뜨거하고는 거기 손 다시는 안 넣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고 있지. 배고픈 거를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못 해요. 많이 전혀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픈 경우 많죠.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 배가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상처받고 쓰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며칠을 밥을 안 먹어도 밥 생각이 없어져요. 밥 생각이 없어요. 이 몸은 물질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물질 세계의 법칙을 받을 것 같지만 마음의 법칙을 받는다니까요. 더 큰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움직여가지 물질 세계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처럼 그냥 저절로 아는 마음,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저절로 아니까 그냥 저절로 행동하잖아요. 배고프면 저절로 배고픈 줄 알고 저절로 뭔가를 찾아요. 뭔가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먹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아프리카 밀림에 가 있다. 먹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풀밖에 없다. 죽기 직전까지 가면 풀이라도 뜯어 먹어요. 그냥 저절로. 그때는 이게 더러우니 깨끗하니 뭐 이런 생각 없이 뭐 짐승을 나는 죽어도 못 잡아. 난 죽어도 못 먹어. 잡아먹겠죠. 개미 막 잡아먹겠죠. 예를 들면 뭐라도 나는 못해. 이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 배운 거잖아요. 배워 익힌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배워 익힌 거. 우리 고정관념 전부 다 배워 익힌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정해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실제. 왜?
그게 이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런 현실이 벌어져요. 마음에서 믿었으니까. 이처럼 자기 마음 가지고 이 중생심을 쓰고 자기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으면서 이런 걸 만들고 저런 걸 만들고 또 사실은 마음에서 일으키면 그게 현실에 나타나는데 사실 그거 아닌 것도 나타나는데 자기가 그쪽에만 마음을 집중하니까 자기 견해가 맞았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예를 들어 우리가 불교를 정말 진리군 하고 믿으면 부처님 말씀을 증명해 주는 일이 현실에서 계속 펼쳐져요. 그 진짜 불교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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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불교만 그럴까요? 예를 들어 뭔 사이비 종교에 내가 가입이 됐다. 거기서 듣는 얘기가 내 인생에 자꾸 증명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야 역시 이분의 말이 맞구나. 그래서 거기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을 내서 어떤 거 하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마음으로 초점 맞추는 것만 눈앞에 이렇게 선명하게 딱 드러나고 나머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식에서 아웃포커싱을 시켜버려요. 딱 날려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리가 아니야라는 힌트도 분명히 나에게 왔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나한테 조언해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이비에 빠졌을 때, 야, 그건 사이비야라고 조언해준 사람을 만나면, 아, 불쌍한 사람. 아, 이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날려버려요, 그냥 그 사람은. 의식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진짜 힌트를 보지 못하는 거죠. 삶이 우리에게 늘 가져다주는 어떤 삼계도사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그럼 부처님은 법신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법신 부처님이 삼계도사예요. 즉 삼계는 세상이고 세상에 도사는 길을 안내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길을 펼쳐 보여주는 분. 여러분들에게 삼계도사이신 부처님께서 여러분 삶이라는 길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매 순간 삶이라는 길이 때로는 생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직관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옆에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걸로 내 삶의 길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TV를 켰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갑자기 나에게 꽂혀서 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식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된 자식이 툭 던진 말이, 그게 진짜 나의 본 면목을 보여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애들은 분별이 없으니까. 무수히 많은, 그 여러분들이, 우연히 들었다? 우연히 들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연히 그 예를 했다? 우리의 우연히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인연이 화합해서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 드러나는 거. 근데 그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니까, 그 해석을 쫓아가니까 우리는 평생 일심을 가지고 쓰면서도 일심은 모르고, 그냥 내가 쓰는 분별만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게 일심이 저절로 우리 삶을 살게 하잖아요. 배고픔 먹게 해. 키를 크게 해, 나이도 먹게 해, 돈 벌어야 되니까 알아서 직장도 가지게 해, 자식이 넘어지면 알아서 뛰어가서 일으켜요, 그냥 저절로. 사실은 이 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요, 이게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전자동 시스템으로 쭉잘 가고 있는데 내가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모든 일을 중계방송해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데 내가 한줄 알고 자연스럽게 될 일이 됐는데 역시 내가 능력 있어서 됐어 하고 거기 아상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됐지 하고 저 사람이 안된 때라 안 됐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이런 중계방송을 해서 그걸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걸 이제 뇌과학에서는 무슨 뭐 해석자 머릿속에 해석자라는 게 있대요.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 것을 자기식대로 계속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90몇 프로가 다 왜곡이래요, 왜곡. 왜곡해서 해석하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뇌는. 전부 다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난 있는 그대로 보는데 하지만 그게 왜곡이에요, 사실은. 진짜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진짜 생각과 개념, 모양과 개념, 이름이 딱 들어가지 않죠.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듣거든요. 근데 주빗 소리지 하고 해석하거나 왜 저걸 저렇게 때릴까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개입하지 않아도 이거 그냥 다 듣고 있거든요. 저절로 듣고 있어요. 저절로.
저절로 일어나요, 삶은. 이 마음 하나가, 마음 하나가 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마음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고, 뭔가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이 하나가, 이거 하나가 그냥 대기 대용으로, 대기 대용은 대기, 거대한, 말로 할 수 없는 거대한 기관이 대용 크게 운행시키고 있다. 온 우주 법계를. 내 삶을. 내가 내 삶을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하나가 대기 대용으로 이 온 우주 전체를 굴리는 거예요. 저 광안리 앞바다에서 파도치기 하는 그 힘, 그게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을 배고프게 하고, 여러분을 밥 먹게 하고, 이 자리에서 법문 듣게 하고, 태양이 뜨게 하는 그 힘이 여러분이 손가락 움직이게 하는 이 힘과 똑같은 힘이에요. 저 별이 폭발하는 그걸 하는 놈과 이걸 하는 놈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온 우주 전체가, 온 우주 전체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를 수가 없어요. 대기 대용으로 이 하나의 마음을 온 우주 전체가 쉐어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 법계 하나의 마음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걸 내 거라고 하겠어요? 네 거라고 하겠어요? 크다 하겠어요? 작다 하겠어요?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죠. 그냥 파도일 뿐이지. 우리 하나하나는 다 그냥 바다에 드러난 파도일 뿐이에요. 법, 마음 하나, 일심법 하나에 드러난 그냥 개별적인 자기 개성처럼 느껴지는 망상 분별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마음이 거꾸로 전도돼서 자기 분별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전도되어서 이 일심법이 각자에게 있음을 믿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스님들이 일심법을 계속해서 설하고 있고 경전에서도 늘 일심법을 설하고 있다 이 소리죠. 이 일심법이 각자에게 있음을 이걸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마음으로 근본을 삼고, 이 마음 하나, 우리 중생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심이라는 진짜 마음, 마음이라고 이름할 수조차 없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이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또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이게 대도 무문이에요. 문 없는 문, 이것이 진짜 진리의 문이다. 문이 있으면 진짜가 아니에요. 문이 있으면 불이법이 아니에요. 문이 있으면 문 이쪽과 문 저쪽이 있잖아요. 문이라는 거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을 열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고 들어올 문 안쪽이 그 문 바깥쪽이 있잖아요. 둘로 나뉘잖아요. 우리는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나는 중생이고 부처가 있다. 중생이 부처로 문 열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이 있으면 그건 대도가 진짜 도가 아니에요. 진짜 법이 아닙니다. 문이 나고 이쪽이 나고 저쪽이 난데 마음 하나인데 거기 어떻게 열 문이 있겠어요? 여는 이게 난데 이게 마음인데 온통 마음 하나뿐인데 여기 어떻게 문이 있습니까? 그러니 문 없는 문이 문이야말로 진짜 진리의 문이죠. 문 없는 문이니까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가야 할 곳이 없으니까 가는 방법이 필요가 없죠. 원칙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방편법과 근본법 이래요. 세속죄와 제일의제 이래요. 제일의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속죄. 죄는 진리란 소리예요. 진리는 진리인데 말로 해버리면 그거는 진리이지만 세속이다 그건. 진짜 출세간의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요. 부처님이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평생을 법문해놓고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한 이유는 그거는 그래봐야 세속이다. 세속죄에 불과하다. 제일의제는 한 법도 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당신이 자기 자신이 숨쉬고 있고 길을 걷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말하는 것까지 새가 저렇게 쨍하고 지나가는 것까지 그게 그냥 법일 뿐이지 따로 법이 없다. 그럼 자기가 법을 쓰고 있으면서 법을 찾고 있는 법이 뭐지? 이것이 법이거든요. 법이 뭐지? 이거 누가 해요? 법이 뭐지라는 이거 법을 찾고 있는 게 누구예요 도대체? 내가 법이 아니면 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법이 뭐지 하고 찾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법이다. 그러니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눈으로 눈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못 보는 것처럼, 법을 가지고 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법문에서 바깥으로 법을 찾아 나서면 결코 찾을 수 없다. 큰 안팎이 따로 있으니까. 바깥으로 법을 찾아 나서는 자체가 벌써 밖에 법이 있다라고 둘로 나눠놓고 나는 법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광반주 해보면, 돌이켜서 네 마음을 다시 보면 찾고 있던 그놈이 자기 마음 아니냐. 찾을 것조차 필요 없지 않았느냐. 믿든 안 믿든,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어쨌든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지금 늘 살고 있어요. 늘 살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찌 보면 하나의 종교의 종교, 믿음. 야, 내가, 나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이 마음 하나를 쓰고 있는 것이구나. 근데 나는 지금까지 생각을 따라가니까 내가 어리석게 괴롭게 살았을 뿐이지. 어쨌든 나는 내가 부처라는 얘기 아닌가? 야, 내가 부처님이구나. 이걸 믿기라도 해보라는 거야, 일단. 믿기라도 하고, 어쨌든 이 법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내 마음속에서 믿고, 신심,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발심, 마음속에서 간절히 발심을 해서, 발심이 내가 이 삶의 진실을 반드시 깨닫고야 말겠다. 부처님 말씀하신 그 골수를 내가 체득하고야 말겠다. 하는 발심이 간절하게 있으면, 발심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발심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본래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그 발심이. 즉, 내가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내가 나를 이끌고 가요. 스승이 불법성 삼보가 자기 안에 있어요. 어떻게 바깥에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처가 자기를 끌고 갑니다. 자기 부처가 자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완벽한 성불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자기 안에 완전히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목적지를 찍어야 돼요. 목적지를. 그게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 발심을 하면 내 안에 있는 내비보살이 내 안에 있는 부처로 끌고 가는데, 발심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왜 한국불교에 그렇게 많은 공부인들이 안 나왔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나오지, 수행하는 사람만 나오지, 깨달은 사람이 없겠어요? 발심을 안 해요. 안 해. 왜냐하면 야, 큰 스님들도 못하는 깨달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예 발심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발심 자체를 안 하니까, 발심을 안 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예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발심을 해버리면 내 안에 있는 자기 부처가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스님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 마음에 발심을 시켜놓고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이거를 끝까지 어떻게 안 해주고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당신은 뭐 그냥 딴 데 가면 그만이겠지만 어쩝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 마음이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니나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스승이 밖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서 여러분이 갑자기 인연을 맺어서 이 공부를 하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실제 저는 그런 분, 옛날에, 여기 말고 옛날에 어느 절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가서 이 법문을 하고, 또 그날 이렇게 뭐 신도 조직도 막 개편하고, 뭐 이래저래 처음 가는 날 이것저것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듣기로 한 몇 명? 몇 명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갈래.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안 왔다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인연이 없으면, 저 얘기는 나랑 관심 없는 얘기, 내 관심 없는 얘기네 하고 안 듣게 돼 있어요. 인연이 있으니까, 시절 인연이 나에게 딱 맞아졌으니까 여러분이 듣게 된 거지. 시절 인연이 왔으니까 내가 들은 거지. 어떤 바깥에서 어떤 누군가가 와서 내가 그걸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금년사 몇십 년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스님도 한 명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온 게 아니고,
다 자기 마음의 일이에요. 이거는 바깥의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의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불법승 삼보, 내 안에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법이고, 내가 바로 스님이에요. 자성 삼보라 그러냐? 자성 삼보, 자성 청정 즉 불보, 또 뭐 자성 영각 즉 법보, 자성 청정 즉 승보 이럽니다. 자기 안에서 불법승 삼보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의 발심이 간절하면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딱 찍은 것과 같아서 이 길을 이끈다니까요. 길을 어떻게 읽어요? 차 운전 내가 안 해도 돼요. 삶이 바로 길이에요. 삶이. 근데 내가 기존에는 깨달아야지 하는 한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냥 사는 삶이 나를 끌고 갔죠. 근데 내가 발심을 딱 하니까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생사를 해탈해 봐야지. 아,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그럴싸한 말이에요. 생사 해탈해 봐야지. 그 말을, 그거는 저 큰 스님들 얘기지.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생사 해탈이야. 이렇게 살았지만, 그게 어떻게 큰 스님들 일이에요. 바깥에 큰 스님이 없어요. 따로. 나밖에 없어요.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가 그랬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밖에 없었잖아요. 남들 다 있었는데요. 남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가지고 그 남들을 만들어 놨어요. 조작해 놨어요. 내가 나를 만난 거예요. 남들을 만났다고 하지만 내가 내 생각 속에 남들을 만났어요. 오로지 하나의 법밖에 없는데 그럼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이 법의 시스템 거기 귀의해야 돼요. 어디 귀의를 할 거예요? 바깥에 귀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지 승등명 하라고 안 그랬잖아요. 스님을 등불로 삼으면, 법정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스님을 등불로 삼으면, 스님이 내 뜻에 안 맞을 때, 스님도 자기 뜻대로 이런 모습의 스님이었으면 좋겠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맞으면 귀의하고, 걸맞지 않으면 실망했어. 이러고 또 욕해요. 너무 과하게 좋아했으면, 나중에 욕도 과하게 해요. 실망도 커져요.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들, 쫓아다니지 마라. 그 말은 스님들에게 과도하게 내가 그 법을 보고 그냥 공부하는 걸 뿐이지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한 이유들이 뭐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반드시 실망해요. 그런데 법은 겉모습에 결코 담겨있지 못해요. 겉모습 그러니까 사람들 다들 가장 큰 우리가 이제 깨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훌륭한 스님이고, 그거대로 안 하면 훌륭하지 않아, 이렇게 기준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안 따라요. 그거 다 자기 생각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공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스승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큰 스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승을 따르면서 공부하더라도 스승의 법만 본다. 개인 사생활은 일체 안 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스님이 내가 한없이 자비로운 스승을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데 어떨 때 화를 버럭 내는 걸 보고서 실망해서 되돌아왔다. 또 뭐 어떤 스승은 그랬다 그래요.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도인이 저럴 수 있나 해서 휙 돌아서 난 이제 저기 안 간다 이랬다. 뭐 아니면 뭐 때문에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게 영 아니다 싶으면은 그렇게 판단해서 확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큰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 얘기 옛날에 들을 때요. 아, 스님들이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깨달은 도인들이라고 해서 법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한정 자비롭기만 하거나 자기 개인 개성이 없거나 이렇지 않아요. 자기 개성의 습은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도에 무슨 깨달은 성자인데 계속 담배 너무 피워가지고 폐암 걸려 돌아가신 성자도 있고 뭐 이 재가자들 중에 깨달은 사람들 중에는요 본인 스스로 작은 마음 하나를 쉽게 말해 가볍게 발심 하나 하면
난 이제 몸에도 안 좋은 거 술 먹지 말아야지 하고 발심하면 머지않아 바로 단박에 끊진 못해도 슥 머지않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마음자를 확인하고 나면 쉽게. 그런데 마음자를 확인하고 나서 법이 확고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담배 술 그대로 피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었겠죠. 옛날 같으면.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술이야 뭐 그 뭔 잘못이 있어요. 술이 그렇게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깨달음이 없구나 이럴 수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법은 확실한데 이 개인 삶의 모습은 분별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내 식대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 분별의 모습을 보면 공부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나는 저 스님이 뭔 짓을 하든 뭘 하든 저 선지식이 뭘 하든 난 그건 관심 없다. 그냥 법만 본다. 순수하게 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그 순수성 그것만 있다면 나는 그냥 그것만 따라간다.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근대 역사 속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출가, 제가 도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요. 그 현실에서 이게 왜 저랬을까 싶은 것 때문에 되돌아가지고 한 제자들도 많이 있고 또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법만 본다 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공부해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법정 스님도 그런 얘기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스님이냐? 진짜 내 마음이 스님이에요. 내 마음이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정말 법이 있어서 내가 그 간절한 발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법이 법을 끌고 가요. 법이 법을 보여줘요. 내 안에 있는 법이 나를 끌고 가요. 이게 진짜 공부죠. 완전히 법으로 가득한데 자꾸 바깥만 쫓아다니면 바깥을 보면 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팎이 내면 바깥이 따로 없으니까 안팎을 통으로 관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 이대로가 다 법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말고 멈추고 보라는 거예요. 지관.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어떤 것도 해석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그래서 명상을 하라는 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어도 자꾸 생각이 움직이니까 생각이 자꾸 바깥으로 쫓아다니니까 생각을 머지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고요히 하는 시간, 고요히 명상하는 시간, 고요히 혼자 산책하는 시간, 고요히 법문 듣는 시간, 이런 시간 막 힘들고 괴로워 죽겠다고 막 당장 정신이 막 분열될 것 같고 우울하고 외롭고 막 지금 스트레스 받고 당장 결론 내려야 되는데 결론도 못 내리겠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막 분노가 막 치밀고 그때가 공부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100일 암거 그때 딱 하면은 100일 수행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수행해요? 그것과 하나 되란 말이에요. 그 막 힘들 땐 힘든 것과 하나 되고 막 정신분열 일어날 것 같을 땐 정신분열 일어날 것 같은 그걸 화나고 미워하면서 막 없애야 돼 하지 말고 그것과 그냥 하나가 되고 그걸 그냥 경험해줘요. 내가 그걸 경험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나니까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돼버리면 괴로울 게 없어요. 왜? 내가 괴로움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괴로울 수가 있어요? 괴로움 자체가 난데 괴로움은 괴로움을 못 보죠. 둘로 나뉘어 있어야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지. 내가 괴로움 자체가 돼버리면 거기 괴로움이 없어요. 그 삶 속으로 완전 뛰어들었을 때 더 이상 괴로움이 없다. 그렇게 삶이 바로 스승이고 나에게 본래 불법성 삼보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삶을 그저 살 뿐이에요. 내 발심 하나 의지해서 그러면 저절로 공부가 이루어져요. 저절로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스승도 만나게 되고 법도 만나게 되고 깨달음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부처를 자기가 자가 발전하는 그 지혜와 그 힘이 자기에게 있는데 언제까지 바깥으로만 나서 살 것이냐. 다만 우리는 분별의 습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자가발전하고 싶어도 마음을 고요하고 싶어도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법문도 듣고 유튜브로도 좀 듣고 정기적으로 명상도 좀 하고 생각이 막 번잡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는 잠시
잠시 멈춰서 지관 멈추고 보란 말이에요. 근데 본다는 게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는 거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냥 봄 그 자체가 봄밖에 없는 거지 그냥. 그게 불이법이 하나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봄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함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 우울함 그거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봄이 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우울함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아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뛰어들어서 그걸 완전히 허용해줘 버리면 거기 내가 없어요. 그것 자체밖에 없어요. 그 삶밖에 없어요. 삶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불성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치유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진정한 공부인의 자세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